190cm의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외모.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캐나다 최고 권좌에 오른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트뤼도 신드롬까지 낳으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정계에 발을 들이기 전 그의 독특한 이력 때문입니다. 무려 17년간이나 캐나다 총리를 지낸 아버지를 뒀지만 그는 그동안 바텐더와 연기자, 번지점프 강사 등을 하며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신선하고 자유로운 트뤼도 총리의 매력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는 평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각국 정상에 오른 이들의 과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의 과거 독특한 이력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달 남미에서는 또 하나의 지각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야당의 신인 정치인 지미 모랄레스가 70%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과테말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인데요. 그의 전직은 다름 아닌 코미디언. 정치 경력이 전무하지만 그는 20년 가까이 국민에게 웃음을 안겨왔다며 최소한 국민을 울리진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직이 버스 운전기사였던 대통령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메트로 소속의 버스기사로 노조활동을 하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베네수엘라 60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이 반대 세력의 공격으로 작용했지만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목하며 국민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은 아일랜드 고유어인 게일어를 알리는 데 앞장서던 시인이었고 슬로베니아의 보르트 파우르 대통령은 전직 모델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이력서를 제출한 대통령들이 줄지어 선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의 수장은 명망 높은 정치 가문에서 정치 수업을 받으며 정계에 진출한 소위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난과 더욱더 심화되는 양극화 등으로 현실 정치에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늘면서 신선한 바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관습과 공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인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대통령 선거가 하나의 인기 투표처럼 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까지 1년여 시간을 앞둔 미국이 다양한 이력을 가진 대선주자들의 경쟁으로 뜨겁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과거가 있는 대통령이 탄생할까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